여러분 안녕. 오늘 미용실 땡땡이 치고 춘천에 삼악산호수 케이블카 타러 왔어요. 여기는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한번 삼악산 꼭대기까지 한번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 볼까요? 저희가 타는 케이블카는 밑에 통유리 돼가지고 이제 밑에가 보이는 케이블카예요. 약간 한 명당 28,000원 좀 비싸요. 하지만 좀 재밌는 걸 경험하고 싶어서 일단 한번 가볼까요? 고고싱. 날씨가 너무 화창해서 기분도 업, 힐링도 되고요. 또 포즈도 좀 이렇게 취하고 좋네요. 오랜만에 춘천에 오니까. 저 밑에는 웨이크보드 타는 분이 있더라고요. 시원하게 너무 잘 타시더라고요. 나이 더 먹기 전에 웨이크보드 한번 타고 싶어요. 안녕 삼악산. 여기는 꼭대기에 있는 커피숍인데 이렇게 전망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디야 커피. 날씨 너무 좋죠? 여러분 따라와 따라와 날 따라와. 아우 저 늘씬한 뒤태 자화자찬. 아 좋더라고요. 힐링도 되고 너무 좋아요. 바람소리 새소리 공기도 너무 좋고요. 미세먼지 제로. 시야가 너무 빵 뚫려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전망대까지 좀 걸어서 올라가는 길인데, 너무너무 좋아요. 여기도 이렇게 통유리 바닥이 돼 있어서 오금이 저리더라고요. 또 한번 끼를 부려볼까요? 끼 파티 뒤뒤뒤. 아, 하늘색 봐봐요. 하늘이 너무 멋있죠? 어쩜 이렇게 멋있을까요? 전망대에 피아노인데 너무 색깔이 이쁘더라고요. 아 이제 구경 다 하고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내 모든 선택들을 응원할게. 여러분들 응원할게요. 어떤 선택이든. 여행의 묘미는 맛집 가는 거죠. 여기 진짜 대박 맛집이에요. 제가 두부를 너무 좋아하는데 완전히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진짜 짱. 오늘 미용실 땡땡이 치고 잘 놀다가요 서울로 가는 길에 하늘이 이뻐서 찍어봤어요. 여러분들도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봬요. 안녕.